세상을 안주 삼아 뉴스 포차 34번째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차 주인장 MBC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차의 실세 MBC 아나운서 허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축하해, 축하해.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참. 네. 뉴스 포차 네. 저희가 네. 드디어 접수했습니다. 세트가 너무 예뻐서 그간 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저와 손정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투샷이 훨씬 낫죠. 참 부럽더라고요. 네. 이 자리에 앉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죠. 정말 기쁩니다. 네. 사실 이 뉴스포차 그 전에 저희가 쭉 시청을 했을 때 여성 진행자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남성 진행자가 약간 좀 그 무겁고 그래? 칙칙한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늘 훨씬 재미 좋지 않나. 여성 진행자 마음에 들었으면 저는 홍여정 기자.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 뭐 오랜만에 또 동기끼리 이렇게 투샷이 잡히니까 참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아, 오늘부터 네. MBC, KBS가 총파업에 돌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오전에는 MBC 서울 지부, 그리고 오후에는 2천여 명의 MBC 조합원들이 모여서 서울 본부 출정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두 번의 출정식이 있었는데 두 번 다 네. 허일우 아나운서가 사회봤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물이 올랐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진행을 잘하는지. 아니, 방송이 없으니까 이 그런 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TV 출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낱말할 때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네. 이 지난 2012년 7월 17일 MBC의 171 파업이 끝나던 날 입었던 옷을 5년 만에 다시 제가 예, 꺼내 입었는데 그 파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말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드디어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이번 파업 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응원 그렇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마봉춘 그리고 고봉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하루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이거 계속 하기엔 좀 찔리네요. 예, 예. 자, 그럼 오늘 포차 영업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포차의 진짜 MC죠. 주인장인 박성재 기자 그리고 실세인 홍효진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참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거 뭐? 아, 오늘 그냥 두 명이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오늘 한 분이 게스트예요. 지금 너무 위태로운 것 같아요, 선배. 지금 아니, 저희 뺏기게 지금, 생겼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송을. 아, 네. 아니 넉넉히 보다가 지금 그냥 못 들어올 뻔했어. 네. 마이크부터 예. 차시고. 일단 마이크를 찍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니, 예. 그동안 방송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나는 힘들었어. 이야, 진짜 놀랍네. 뭐 되게 아니, 이렇게 방송에 서신 거 되게 오랜만 네.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진짜 아니,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방송을 오프닝을 저렇게 멋있게 할까? 우리 진짜 공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맨날 해장을 안 드세요? 마마 이런 거 맨날 하고. 한번 해볼까 다시? 시작했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요 지금. 이러지 맙시다. 우리 많이 배웁시다 좀. 배우는 네. 자세로. 네. 배우는 자세로 방송하겠습니다. 야, 근데 참 진짜 사실 뭐 박성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또 가깝게 지냈던 약간 뭐 칙칙하다며. 아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칙칙한 건 다른 거죠. 다르지. 네. 칙칙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아, 칙칙한 건 팩트. 좋아하는 건 이제 감정.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근데 또 이곳에서 이렇게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진짜 감격을 해요. 그러니까. 다 공중파 나오던 사람들이. 아 그럼요. 아 지상파, 지상파. 아 지상파. 아, 지상파. 네. 네. 공중파. 아, 알았어요. 네.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아. 그래서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TV에서 네. 보던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 포차에서 보니까. 그래요. 저는 뉴스 포차를 하도 열심히 봐서 홍여진 기자 보고서 정말 뉴스 포차에 나오던 그분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아, 실물이 정말 예쁘시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소감이 어떠세요? 방송 저희 아, 잠깐, 하시니까. 잠깐 우리 술 한잔 하고. 아 좋죠. 포차인데. 좋죠 좋죠. 어떻게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한번 할까요? 제주?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되게 잘 드신다고. 아니야 아니야. 자신 있는. 제주 제가 이제 주로 아나운서국에서 회식을 하면 제주 상공을 제가 하는데. 아 그렇구나. 아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술자리를 좋아해요. 예, 들은 얘기가 있는데. 술도 좋아해요. 네, 술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허일우 아나운서는 그렇죠. 오늘 또 이 집회 사회분들하고 네. 목이 많이 거칠어졌을 거예요. 아 상당히 네. 칼칼했죠. 네. 네,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줘야 돼요. 아직 만져주실 분인가요? 네. 근데 손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네. 술 잘 드세요?
저는 진짜 잘 먹고 싶은데 얼굴이 이 색깔로 변해요. 이 포차 색깔로. 그러니까 너무 빨개져서 아마 이 상태로 먹으면 방송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래서 프로그램 타이틀이 포차인데. 먹어도 이런 분들 제일 싫었어요. 포차인데 왜 여자 MC가 술을 안 먹냐고. 아, 그래도 한 모금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한 모금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원샷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아유, 누가 좀 그렇게 야만적으로 술을 마십니까? 저희끼리 한 모금씩 하면 되겠다. 네. 세 젓가락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건 또 되게 처음 보네요.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구식인데 되게 이렇게 많은 거. 그러게. 클래식. 네. 구식이 아니라 클래식. 클래식. 박성재 선배님.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도 오늘 파업 시작한 날이니까 네. MBC 총파업의 승리를 위하여. 오? 한 방에? 아, 어제 잘 탄 것 같아. 아, 좋아. 맛있네요. 네. 두 번째 잔은 내가. 아, 예, 예. 괜찮으시. 안주도 돼요, 안주. 네, 안주도 드세요. 왜냐면은 얘기하느라고 안주를 잘 못 드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 안주 특별히 직접 봉쇄해 오신 네. 치킨과 제가 직접 일부러 순살 치킨으로 했어. 뼈를 여기서 방송에 뜯을 수는 없잖아. 아, 그래. 아니, 감사합니다. 한 입만이라도 좀 먹어줘. 오늘 좋네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오랜만에 되게 방송하신 거잖아요. 아, 소감 궁금해요. 저는 뭐 특히 이제 정은 씨랑 같이 하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아, 그냥 이렇게 투샷 잡히는 것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한데. 옛날에 같이 방송하신 적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진짜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정규 방송은 아니었고 특히 이제 그 광고주들 같은 경우 이제 오면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손정은 씨랑 저랑 같이 라디오 컨셉으로 막 진행도 하고 이런 거 했었죠. 그치. 그것도 정규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행사에서 같이 2MC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사실 우리 손정은 아나운서는 뉴스를 많이 했었고 그렇죠. 네. 우리 허희루 씨는 뭐 이렇게 예능도 하시고 교양도 하고 스포츠도 많이 하고 되게 다재다능한 아나운서였어요. 라디오 많이 하고 약간 되게 친숙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활발하고 활기찬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청자들이 아주 좋아했죠. 아. 근데 너무 슬픈 게 그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니까 좋아했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했었다. 그렇지. 그것도 뭐 5년 전, 6년 전에. 했다도 아니고 했었다. 그러니까. 얼마 만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신 게? 정은 씨는 진짜 좀 오랜만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2012년 파업 이후에 는 거의 방송을 아, TV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네, 우리말라들이 한 번 찍었어요. 딱 한 번 찍었고 바로 그것도 하차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는데 설레는 마음이 훨씬 크고 역시 카메라 앞에 쓰니까 정말 행복하다. 아. 네. 역시 프로네. 그럼요. 진정한 방송이야. 프로들이 보실게. 난 아직도 부담스러운데. 저는 너무 행복해. 저희 방송 보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는 어땠는지 평가를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프로들한테 우리 한번 아마추어들이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땠어요? 근데 이제 그 칙칙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 그거는 화면상이 그랬다는 거고 내용은 정말 좋죠. 충격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 되게 산뜻해요, 선배. 옷이? 네, 옷이. 지난주에 산 거야. 뭐 그런 건 아닌데. 나만 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유려한 뭐 진행이라든지 아주 능숙한 진행이 좋은 방송도 있지만 때로는 약간은 투박할 수 있지만 그럼, 진정성 있고 그럼. 훨씬 더 핵심을 잘 접근하는 그런 방송이 좋은 방송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뉴스포차는 두 분이 잘 진행하고 계시다. 아, 또 저 제가 봤을 땐 두 분의 궁합이 또 잘 맞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좀 박성재 선배한테 좀 놀랐는데 아니 저분은 방송을 좀 타고나신 게 아닌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단 이 칙칙하지만 자연스럽고. 네, 이 포장마차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내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핵심이다. 패널분들 원샷 잡을 때 카메라 안 봐도 된다고 여기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네, 우리끼리 하면 돼요. 뉴스하는 사람은 또 계속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불만제로 뭐 세 번 녹화하고 파업 들어갔습니다만 뭐 MC 이런 걸 할 때 탈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쪽을 보고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얘가 나를 지금 이 카메라가 나를 잡고 있구나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안 그래도 됩니다. 네. 알겠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눈 맞추면서. 네네네. 2015년도에 사회공헌실.
휴직을 했다가 독특하시고 사회공헌실로 가신 거죠. 어, 사회공헌실. 네. 네. 그리고 허희루 씨는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 네. 일기 멤버입니다. 사회공헌실이 뭐 한대요? 사회공헌실은 말 그대로 뭐 MBC의 좋은 일을 사회 공헌을 하는 어... 사진에서 봤어요. 그 MBC 입구에서 이렇게 목에 이게 뭐죠? 이름표 같은 거 달고서 아~ MBC 월드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초청해서 네. MBC 견학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기념품 제공하고 그리고 또 했던 게 무한도전 달력 판매금 있잖아요. 그거를 초중고 대학생들한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맡은 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견학원 학생들 안내하고. 어, 그거는 또 다른 거고. 그다음에 무도 장학금 전달식을 회사 내에서 또 준비를 해서 아이들 초청해서 전달식을 하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무한도전 장학금 전달식을 손정은 아나운서가 맡았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상식으로는 그 행사의 진행자로서 손정은 아나운서를 써야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입사 동기기도 하고 아주 친하니까 좀 도와달래요. 저보고 그 진행자로서. 그래서 그렇죠. 무한도전 장학금 전달식을 왜 내가 사회를 보니? 너가 있는데. 야 나보다 훨씬 잘할 텐데 네가 하면 되지. 그랬더니 정말 그때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죠. 뭐라고? 아나운서 국에 있는 아나운서 써라 그랬다. 어, 아~ 아나운서 국에 있는 아나운서 써라. 여기는 사회공헌실이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냥 전달만 봉투만 해주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제가 전달식 준비를 막 그 아, 플랜 카드 준비하고 뭐 아이들 진행은 못한다. 네, 이런 아이들 간식 뭐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거 뭐 흐름. 뭐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네. 우리 손정은 아나운서가 뭐 하던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일이죠. 팝 오늘 출장식 직전까지 그 부서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작년 3월에 사회공헌실로 발령이 나서. 사실 뭐 MBC가 사회공헌할 게 뭐 있나? 그냥 사실 이제 MBC가 사회공헌할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방송하는 게 사회공헌이죠. 그렇죠. 제대로 된 네. 방송을 하는 게 네. 사회공헌이죠. 사실. 네. 그렇죠. 저도 네. 제 뭐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네. 정말 뭐 좋은 일들이었는데 뭐 다른 재단 관계자분들이 MBC가 타사보다 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저한테. 좋은 거지. 그래서 저도 그거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지만. 아, 참 방송으로 사회공헌하는 게 먼저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딴짓거리를 열심히 한 거예요. 네. 네, 충분히 뭐 그 안강환, 김장겸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 그걸로 공헌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총수가 뭐 감옥 가면은 갑자기 그렇죠. 기부 많이 하고 막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네.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그걸 이제 반가이라 그러죠. 반가이. 아, 그런 전문 용어도 쓰십니까? 아, 그럼요. 미래 전략실은 뭐 하는데요? 미래 전략실은 이제 정확하게 그 2012년 7월 17일 지난 170일간의 총파업이 끝났죠. 끝나는 날. 끝나는 날 생긴 부서입니다. 아, 진짜요? 신생 부서? 그 전까지는 없었고요. 아예 조직표상이 없어서 2012년 7월 17일 저녁에 생긴 부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빈 공간을 막 찾았나 봐요. 그래서 부서라기보다는 수용서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뭐 저희끼리는 그렇게 불렀죠. 이름만 그렇구나. 들었을 때 되게 핵심 부서 같아요. 삼성에도 막 그렇죠. 미래전략실 그런데 장충기 사장이 있던 네. 미래전략실 그렇죠. 이제 네. 삼성으로 따지면 미래전략실이었으면 정말 이 브레인 있는 부서인데 최고의 부서지. 네. 근데 갔던 멤버들은 브레인이라고 부를만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지금 현재 PD 연합회장을 하고 있는 송일준 PD, PD 수첩 PD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도국 아마 잘 아시겠지만 박준우 기자, 문소연 기자, 브레인들이네. 네, 이런 좋은 기자들 그리고 에이스들인데. 임명현 기자도 거기 있었고요. 예, 맞아요. 예,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 오상진 전 아나운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루야 너 발령 났어. 발령 났다고. 이제 그 형이 워낙 저랑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니까 술자리에서 이 형이 아 장난을 또 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알았어 형. 아예 알았다고. 그러고 나 전화를 딱 끊었어. 야 진짜라고 임마! 뭐 이런 알았다고 이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갑자기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된 거야? 또 어떻게 된 거야? 미래 전략실 발령 난 걸 보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오상진 아나운서가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뭐 카톡이며 문자가 막 너 뭘 잘못했냐 너 왜 찍혔냐부터 해서 문자가 막 오는데 다음날 그 부서가 왜 위치를 부서장이 몰라요. 없던 부서였으니까.
그럼 어디서 일을 하신 어디다 거예요? 어디다 사무실을 내야 되느냐 이거지? 사무실은 장소를 하나 봐 놨는데 아. 그곳이 이제 일산의 드림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헬스장으로 쓰였던 곳이었어요. 아, 그럼 그 급히 이제 헬스기구를 치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는 책상만 있었고 전면 거울을 다 벽지로 바르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 아직 철거를 못 하고. 네. 아. 거울이 방에서 제 눈높이로는 거울이 남아 있었고 네, 네. 그 밑은 이제 벽지를 발랐고 네, 네. 책상은 와 있었는데 인터넷 선이 안 들어와 있었고 전화기가 없었고 정수기가 없어서 그 옆 사무실에 물을 얻으러 가야 했던 이제 그런 곳에서 무언가 이제 당시의 부서장은 뭐라도 일단 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뭐든 상관없으니 PT 자료를 만들어서 PT를 해라. 미래 전략에 대해서? 뭐든. 뭐든 좋다. 아, 미래건 과거건 상관없이 아무거나 일단 PT 자료를 내라. 그래야 내가 위에 너네를 일을 시킨다는 걸 보고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했었죠. 아, 뭐 밑에 냈어요 그래서? 했죠. 한 두어 번 했죠. 그래. 뭐를 하셨어요? 뭘 가지고 냈어요? 일단은 그 송일준 P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PD 수첩의 그 아주 핵심적인 상징적인 PD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타고 계시는 오토바이 브랜드의 역사에 대한 PT를 하셨고요. 아, 정말? H사? 네, H사의 역사에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 H사의 역사에 대해서 예. 브리핑을 하셨고 할리 뭐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 김상민 PD는 5년차 회사 연수 때 다녀왔던 스포츠를 활용한 해외 여행 가이드를 PT를 했었고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전략과 미래와는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잘 간수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시키고 있다라는 생색내기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참 그렇게 그 5년 전에 네. 파업 끝나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방송에서 네. 떨궈져 나가고 그 생활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된 거죠. 저는 그래도 좀 낫죠. 그러니까 근데 허일환아 네. 같은 경우는 좀 봤어요 방송에서. 예. 스포츠 같은 거 좀 했죠.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우리 다 같이 한 200명쯤 되는 예. 우리 동료들이 소송을 냈어요. 부당정보 가처분 신청을 내서 승소를 해서 아나운서국에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지. 그게 언제죠? 그게 이제 2013년 4월일 거예요. 4월 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한 9개월 정도 이제 저는 외부 생활을 마치고 아나운서국에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거의 한 7개월, 8개월 동안은 저도 손정은 아나운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디오 뉴스 3분짜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타이틀도 저는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도 안 된대요. 아, 그것도 안 된다. 네. 아, 그게 그건 3초짜리도 안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네, 그 아홉 글자인데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초네. 네. 네, 3초. 근데 제 목소리로 나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까였죠. 전문용어로 예, 예. 까였죠. 예. 이제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저는 중계 방송이 있다 보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중계 방송은 좀 풀렸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입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사람도 없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계 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되고, 그러니까 뭐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도 중계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돼요. 예. 근데 다른 건 안 돼요. 근데 좀 일관성이 없었어. 그렇지. 기준이 딱히 있지는 않는데 어떤 거는 뭐 기분이 좋으면 그래 이건 한번 갔다 와. 그래 그래. 그리고 이제 레귤러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제 TV 방송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 그럼 이거 한번 갔다 와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당 부장이죠. 어렵게 허락받았어. 그렇지. 매번 매번 그렇게 한 거지. 우리 손정은 씨도 그러면은 그 사회공헌실 가기 전에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2012년에 파업 끝난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제 동기 우리 동기 문재 아나운서가 네. 사표를 내고 또 저희 친한 선배인 오상재 아나운서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저도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근데 MBC를 떠나고 싶진 않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계속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휴직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 대학에 가서 비스틱 스칼라를 제가 빨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다녀왔죠. 휴직하고 돌아오고 나서 아나운서고로 다행히 돌아왔어요.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10개월 동안 역시 라디오 뉴스밖에 할 수 없었던 거고 제가 뭐 8월 22일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15분짜리 라디오 뉴스는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임원회의에서 5분짜리만?
그렇지. 3분. 3분짜리. 네, 3분짜리. 네, 아, 여기 몇 시간마다 긴 게 있고 짧은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녁 종합뉴스라고 있잖아요. 아, 종합뉴스는 안 되고. 또 하차를 하게 되고 3분짜리 뉴스만 하다가 왜냐하면 마지막 종합뉴스는 마지막에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3분짜리도 저희가 이름을 3분짜리도 이름 얘기해요. 네임사인을 해요. 아나운서들. 네, 하는데 해요. MBC 5시 뉴스 헐류였습니다. 아, 뭐 이걸 하는데 종합뉴스는 오래 나오잖아요. 듣기 싫은 목소리가 누군가는 듣기 싫은 목소리가 오래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때 이제 그 유명했던 그 손정은 아나운서의 인사 참사가 맞다, 맞다. 그때 발생한 거죠. 일단 해야 될 얘긴데 이거. 네. 인사 참사.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뭐 임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저녁 종합뉴스에서만 하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라디오 뉴스가 다 똑같은 라디오 뉴스인데 왜 이것만 못하게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몇몇 선배들이 얘기를 주시는데 임원회의에서 모 간부가 손정은이 자기를 봤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아서 뭐 그 당시 뭐 김장년 보도국장일 수도 있고 본부장일 수도 있고 알아서 갑자기 라디오 뉴스를 하차해라라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뭐 지시가 내려진 뭐 임원이 한 얘긴가요? 그뭐 임원이 그 멘트만 했대요. 손정은이 제가 나한테 인사 안 하던데 아 팩트와 상관없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들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라디오 뉴스를 하차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으면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근데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 말을 임원회의에서 일개 사원의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제가 인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정말 황당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제가. 근데 아, 가장 황당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 인사 안 한다고 뭐 모른 척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퇴진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다른 기자들, PD들도.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죠. 나머지 이제 아나운서들끼리 정은이가 과연 정말로 안 마주친 것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전화기를 보고 있었는데 취재를 하셨군요. 스쳐갔느냐, 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였냐라고 결론이 났냐면 약 한 70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손정 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손정은을 그 임원이 봤는데 왜 나에게 달려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냐? 요걸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제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다. 네. 그런 추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랬구나.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은 라디오 뉴스 캐스터를 또 보도국에서 뽑는 바람에 아나운서들의 라디오 뉴스를 아예 못하게 됐죠. 따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라디오 뉴스 캐스터. 프리랜서.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프리랜서 뉴스 진행자를 뽑아가지고 보도국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분들도 뭐 지금 뭐 기사도 나고 막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대체 인력으로 사용되는 자신들이 너무 싫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셨고. 아 그럼 그렇게 3분짜리 뉴스만 되고 딴 건 안 된다 할 때 아무 사유도 말 안 해주고 그냥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래요. MBC가 5년 내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알잖아라고 그쪽이 물어봐요. 아 진짜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런데 알잖아.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스케줄이 되냐고 물어보는 PD 이제 동료들에게 네. 아, 형 알잖아. 맞아. 나도 그랬어. 그렇지. 알잖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사실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씁쓸하게 얘기하지만 한때 정말 잘 나갔던 리즈 시절에 있었던 간판 앵커 아나운서시잖아요. 간판이었지. 우리 저 손정은 씨는 내가 그 우리 파업하기 전에 아침 뉴스 담당 부장이었거든요. 맞아. 그때 아침 뉴스 그때 앵커였어요. 네. 아, 너무 매일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진행하고 네. 아침 뉴스 재밌게 만들고 저는 계셨어요. 그때 진짜 성재 선배와 함께했던 기억이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아, 뉴스 끝나고 오늘 멘트 좋은데? 아니 뉴스 끝나고 매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일 할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코너를 어떤 걸 만들 것이냐. 그럼 성재 선배가 워낙에 또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아이디어 내면은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그 코너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아 이런 건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 MBC 그런다? 조직이 선배 그런 선배였어요. 아니 저희 MBC 조직이 진짜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아침 뉴스 투데이를 바꿔 나갔는데 지금 그 포맷이 아직도 그대로고 뭐 K나 S나 종편이나 그 포맷을 그대로 다 따라 해가지고 지금은 그걸로 다 뭐 제가 그거 할 때 시청률이 두 점 찍으면서 아니 그렇죠. 근데 정말 3%에 시작했다가 10몇 프로까지 올라가 아 진짜요? 예, 1년 사이에 1등을 했던 그런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주인장만 봤는데 그런 선배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선배였구나. 혼자 주인장만 봤대.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스피커 그만 받고 빨리 와요 이제. 아 좀 출근하게 해줘. 아니, 빨리 확실하게 싸워. 가을
양복. 네. 가을 양복 맞추세요. 가을 양복 맞추세요. 사실 MBC는 진짜 꿈의 직장이었고 MBC 아나운서 하면 정말 언론인의 선망인 약간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때는 공감이 되는데 지금은 진짜 완전 채널 11번 아무도 안 보고 막 돌리고 이런 스쳐 지나가는 게 채널. 아, 이 시점에서 아, 좀, 아, 이 시점에서 한잔 해야겠다. 네. 우리 안주도 좀 드시면서 해야 됩니다. 아, 기자님 지금 네. 잘하시네요. 아, 이렇게 술이 술이 확 당기는 그런 질문을 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 뭐야? 이 치킨은 우리 손정원 아나운서가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섯 마리 우리 스태프들 다 드시라고. 아니 이제 파업 들어가면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그래도. 그럼 그 가족들은 다 동의 받으신 거예요? 아 가족들은. 동의할 게 뭐. 어 하면 하는 거. 아 그런 줄 알죠 뭐. 응원해 주죠. 그럼. 워낙에 봤으니까 지켜봤으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돈이 안 나오면 이게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야 빨리 끝내야 돼. 그렇죠. 힘들어. 우리 2012년에는. 6개월 했거든. 170일 동안. 저 아직도 그거 마이너스 통장 다 못 메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희야 뭐 근데 워낙에 이제 간판 아나운서분들 다 아니까 그렇지만 시청자분들 혹시 요즘 중학교 학생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간단한 네. 자기소개 한 번씩만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나 이런 아나운서였어?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이런 아나운서였다. 약간 나 이렇게 잘 나갔다. 뭐 이런 거 약간 여기서는 좀 조금 건방져도 깔때기를 꽂아야 되는 그런 거죠. 제 방송 데뷔는 이제 불만제로 제로맨이었습니다. 아, 제로맨. 네. 제로맨이 간다. 그렇죠. 제로맨으로서 제가 이제 1년 4개월 동안 평균 한 13에서 14%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했었는데 오~ 그때 진짜 그랬잖아. 제 손으로 경찰과 동행 취재를 해서 구속을 5명을 시켰죠. 야. 와~ 특히 이제 유사 휘발유 공장을 직접 2박 3일 동안 경찰과 잠복 수사를 해서 아, 그걸 직접 해 가지고 늘 계속 현장에 같이 있었죠. 제로맨이 가니까. 어, 그 진짜 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구속 5명은 제가 시켰고요. 거의 최승호 급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메인 캐스터로 제가 이제 그렇죠. 발탁이 돼서 그때 스포츠 배드민턴과 농구 중계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2년 차 아나운서가 올림픽 메인 캐스터로 간 게 3사 역사상 최초였어. 오, 최초였어? 아~ 네, 최초. 최초의 아나운서 타이틀 하나. 그래서 배드민턴 금메달 땄나요 그때? 그때 이용대 이효정 네, 네. 제가 했습니다. 금메달을 만들어냈고 이용대 이효정 제가 했었고요. 아, 잠깐 실례지만 운동 하셨었어요 과거에? 아니 전혀. 네. 운동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 뭐 이제 네. 좋아하는 스포츠는 많죠. 즐겨 하는 것도 있고 운동과 그런데. 중계는 또 좀 다른 거 아닌가?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수현 해설위원과 함께 그때 금메달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박태환 선수 수영 중계 제가 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업 복귀 이후 어렵게 인천 아시안 게임 중계 복귀 하기 전에 이제 네. 소치 때 중계 복귀해서 그때 이제 여자 소치? 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런던은 못 갔고 런던 때는 미래전략실에 있었고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네. 그렇지 그때 파업 직후였으니까 그렇죠 런던 네. 때는 제가 미래전략실에 있었고 소치 때 여자 쇼트트랙 3000m 마지막에 심석희 선수가 중국의 이 선수를 마지막 코너에서 따라잡으면서 역전승으로 드디어 금메달을 땄던 그 경기 제가 준 거예요. 아, 지금 중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중계 듣는 줄 알았어. 그거 제가 했어요. 그거 제가 했습니다. 아 대단한 아나운서였습니다. 질 수 없죠. 네. 우리 손정은 아나운서. 아 여기는. 제가 제일 바빴을 때를 얘기를 하자면 프로그램을 5개를 신입 때 했었는데. 라디오는 새벽이 아름다운 이유 하고 예능은 지피지기 시사 프로그램은 피디수첩 하고 맞아 피디수첩 했었어 네 뉴스는 처음에 제가 정오 뉴스를 하면서 주말 스포츠 뉴스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도 못 쉬고 매일 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 새벽에 퇴근하고 이거를 반복을 했었죠.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PD수첩 같은 경우 최초의 여성 진행자 아나운서였잖아요. 네 PD수첩 최초의 아나운서 이런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피디스텝 했던 이유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네. 우리 보도국 주말 앵커로 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다 이렇게 네. 하다가 네. 주말 뉴스 데스크로 가게 됐죠. 그 내가 이제 그때 나도 데스크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뭐 많은 간부들이 1순위로 손정원 씨를 찍었었어요. 네. 아 진짜요? 데리고 와야 된다. 아, 뭐 워낙 우리 뉴스를 위해서. 저희 이제 심사원 때 교육 같이 봤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방에서 그 교육받는 곳에서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아,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정은 씨가 수습이 끝남과 동시에 주말 스포츠 휴술 들어갔어요. 아, 그렇지. 근데 그게 신입들한테 잘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작부터 인정을 받았었고 이제 저희 셋동기가 저랑 아~ 문재 아나운서 그리고 손정은 아, 아나운서 네, 세 명이 입사 동기인데 특히 이제 우리 여성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부터 워낙 대단한 문재 노력과 문재 씨도 참 좋았는데 그럼요 네, 그럼요 맞아요 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축하합시다 네. 네. 아 이게 참 아 참 뭐 이 시점에서 뭐 약간 시원하게 말하자면 제 꿈이 아, 좀 저번엔 또 승무원이었던 제가 꿈이 너무 여러 가지여서 꿈이 참 많으시네 우리 아나운서 꿈이 있었구나 홍 기자님 제가 원래 고2 때 네. 아나운서를 꿈꿨었어요 비록 꿈을 접었지만 아, 예. 빨리 접었지만 빨리 접었지만 예. 그래도 좀 나름 명색이기도 포차 MC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접기도 네. 잘하는 것 같아요 포기 안 되는 거 빨리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아, 좋은 자세 네,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치만 또 오셨으니까 제가 발음이 진짜 안 좋거든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니, 맨날 혼나요. 이게 네. 발음이 이게 쉬운 발음 세고 아~ 제가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음이 더 안 되더라고요. 아, 아 지금 교정 중? 끝났는데 아~ 교정은 얻었지만 발음을 잃었어요. 아, 시어를 시어를 얻고 발음을 잃었구나. 명언이네, 명언. 예. 사실 둘 중 하나 선택했어야 했지만 저에겐 치열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 치열이 중요하죠. 네. 발음은 제가 봤을 때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막강 배워보는 시간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 뭐 해볼까요? 뭐. 근데 진짜 대본에 여기 대본에 이거 해보라고 있네 아 그래요? 어. 뭐야 이거 조달청 아니 근데 이거. 나는 이거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이런 거 안 했는데 저도 뭐 아, 그래,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보통 생각하면 간장공장 막 이런 거 하거나 뭐 이거 물고 발음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건 전혀 안 해요 아, 전혀 안 해요? 네 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는 줄 알잖아 어. 왜? 그러니까 우리 저 이거 젓가락 무는 건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침이 계속 흘러서 더럽기만 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누가 먼저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 아무도 이렇게 안 네. 하는데 아니, 어, 젓가락을 근데... 물고 하면은 발음이 좋아지나 근데? 그러니까요 아니 글쎄 네.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목화술같이 이런 발음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한 입모양을 하는 게 훨씬 발음 연습에 그렇죠. 도움이 되죠 뭐 조달청창 쌀주야창 쌀 경찰청창 쌀 쌍창쌍 뭐 이런 거 아니 어려워 이거 경찰청창 쌀 쌍창쌀 이거 무려 비슷할 것 같아 해봤자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일부러 되게 있는 거고 그거 뭘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이게 엄청 빠르게 세 번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 쉽지 않네. 그러니까 위원회가 되잖아요. 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의 가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나 기자인데. 네. 우리도 나도 후배들 옛날에 네. 다른 그 리포트 교육시킬 때 꼭 시켜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치솟았습니다. 아, 치솟았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아니, 긴장해서 그래요. 아, 예. 어깨 뽕 해봐야지. 어깨 뽕.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그렇지. 네. 아 이거 하지 마요 우리. 치솟았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네요. 치솟았다 되게 안 돼요. 쉿. 그런 이제 받침 니은 연습하는 게. 한국관광공사 관광과장 이런 게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한국이 아니죠. 아, 한국 아, 한국 네 한국 한국관광공사 관광 한국이 아니고 한국 아. 어려워. 아니, 다시 봅시다. 네.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 아. 자, 시작. 그때 웃음이 나가지고 오늘 홍여진 기자 무슨 오디션 보는 날이야? 왜 그걸 배워보겠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아나운서 포장을 잘했네요 한국 관... 웃겨요? 웃겨서? 이게 아니, 하다 보면 자꾸 국이 굿이 돼요 국이 안 되면 어떡해요 이게? 관자가 관가가 관광공사 관광위원회 오우 관광과장? 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관광공사 관광과장 관광이 아니죠 아, 그래? 관광. 아,
관광 과장. 아니, 뭘 죄송해요.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이제 소맥 비율 같은 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적절한 비율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네. 한잔? 잠깐만. 아유, 선배. 아유. 오늘 약간 그 녹화 평소보다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거 아닌가? 상대에 따라서 네. 우리 게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유. 오늘 재밌어요, 아주. 아, 좋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줄도 모르고 조달청 청차에서 계속 연습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니, 아, 연습을 아니,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이게 강세를 주면 사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조달청 청차에서 아 잠깐만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띄어있기가 잘못했으니까 됐어 지금. 조달 청창살 새창살 경창 청창살. 죄송합니다. 아, 저 짜라고 안 하는 걸로. 야, 이거 어려워. 야, 여기까지. 네. 아, 다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홍 기자님 때문에 많이 웃네요, 진짜. 아까 잘 됐는데 분명히. 오늘 예능 제대로 하신 거. 아, 저는 오늘 지금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나운서의 꿈이 있었던 분으로서 오늘 좀 많이 흥분하셨어요. 네. 아, 꿈을 빨리 포기하게 됐네. 네. 아니. 기자가 딱 맞는 것 같아. 선배 뭐예요 지금? 아, 지금 발음이 꼬이잖아. 지금 다시 지금 꿈꾸실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아니야. 이거. 허이루 아나운서가 이승환 가수 이승환 씨하고 친분도 있고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 정말 이승환 씨처럼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되게 잘하신다고 되게 얘기 들었어요. 아니 옛날에 파업할 때. 밴드 그 보컬이었어요. 아, 보컬은 아니고 백그라운드 보컬. 아, 백보컬. 아니, 노래 잘해요. 그 그룹 이름이 뭐였죠? 밴드. 아, SPB라고. 스트라이크 프로젝트 밴드. 파업 때만 모인다는 스트라이크 프로젝트 밴드에서 SPB 코러스하고 그 뜻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 파업 때 노래패 노래사랑이라는 노래패를 했는데 이제 우리 노래패의 특징이 있어요. 노래를 잘한다고 들어오는 곳은 아니고. 아니, 허이루 아나운서 노래 잘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노래가 다 이승환 씨 뭐 이승환 씨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 이승환 씨 목소리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뭘 해볼까요, 그럼. 해봐. 이승환. 많잖아요, 잘하는 거. 천일 동안. 천일 동안. 아 근데 진짜 이승환 씨가 정말 싫어하죠. 아 그래? 하나도 안 닮았는데 넌 제발 어디 나가서 내 노래 하지 말라고. 우리 이번에 뉴스포터 시청자분들께 한번 냉정한 평가를 기대하면서. 그렇지. 우리 이승환 씨 한번 모셔야 돼요, 그리고. 아 정말요? 네. 김우성 씨도 나오고 저 그때 이 방송 트는 거죠 이제. 아 그러면 아, 이승환 씨 노래 중에서 물어본다라는 노래 후렴구를 물어본다. 아, 다 아는 노래로 해야 돼. 아 다 아는 노래. 천일 동안. 천일 동안이요? 그래. 네. 다 아는 노래. 나 아는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딱 그 천일 동안 거기 부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천일 동안. 오. 어 비슷해요.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알사오 이런 거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요. 이 콧소리 이렇게 딱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한번더 내가 뭘 그렇게 느끼하게 부르냐면서 되게 안 좋아하세요. 아니 이승환 예전에 씨 노래 좀 느끼하지. 김동률 씨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네. 김동률 씨와 그 이적 씨랑 같이 냈던 앨범 중에 기억의 습작? 아 이제 버틸 수 없다고 비슷하다. 뭐 이제 이런 느낌? 박수 좋았어. 더 계속 듣고 싶다. 아, 요 정도만. 아, 노래방을 가면 좀 실력이 나오겠네. 네, 노래방 가면은 정말 이승환 씨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그, 오늘은 조금 허이로였어.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잘했어. 아, 그러니까 뭐랄까 못 들었는데 아 부족해요. 아, 요게 요 정도 가지고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비슷하게 나오려면 서너 잔 더 먹어야지. 아직 비리 되시기에는 약간 주량이 좀 부족하시다. 그러기에는 뭐랄까 그 방송이 부적합한 상황이 돼야 부적합한 상황이 돼야 이제 노래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노래방에 가서 한번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는 걸로. 아 민망하니까 일단 한 번만 따라드려요. 아, 상당히 땀도 나고. 좋았어요. 예, 그러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아유. 희생해 주시고. 이런 종류 방송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노래하고 이것도 해야 돼. 아 그럼요, 그럼요. 너무 재밌네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스타일의 방송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왜 아나운서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 진짜? 파업만 끝나면 다른 이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박성재 지금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기술, 뭐 영미, 보도 이쪽에서 공유를 하면 한 100개 정도 되면 되게 많이 돼요. 그렇죠. 손정훈 씨가 하면 수천 개가 되잖아요. 네. 그만큼 대중들에게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고 애정을 가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아나운서들이 반대를 하면 너무 자기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국을 약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이 사람들을 찢어놔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더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MBC 아나운서국이 힘 있는 조직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다는 얼굴, 반증이죠. 소위 말해서 얼굴이니까. 그렇죠. 예, 회사의 얼굴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만큼 그 2012년 파업 이후에 아나운서국이 진짜 철저하게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뭐 잘 아시겠지만 12명이 사표를 냈고 11명이 다른 부서로 쫓겨났고 그러니까 아나운서 조직이 한 50명 정도인데 그중에 반이 다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솔직히 그랬어요. 오늘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고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 무너진 아나운서국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이건 뭐 어떻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시 이렇게 힘 모아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함께할 이렇게 함께 기뻐할 동지들이 다 떠나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왜요? 우리 손정은 씨가 네. 이렇게 싸우고 동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니 촉촉해졌어? 네. 그건 아니고 그냥 안쓰러워서 그래. 네. 내가 왜냐면 5년 전, 6년 전에 내가 같이 일하던 그렇죠. 선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막 주니어 정말 이렇게 진짜 해맑은, 막내 해맑은 해맑은 막내였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막 야, 이 친구 언제 이렇게 됐지? 그동안 진짜 맺힌 게 많았나 전사 보다. 느낌이에요, 전사. 아이가 5년이라는 시간이 길죠. 긴 시간이죠. 눈가가 촉촉해졌네, 진짜로. 사실 그러니까 정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냥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 시절에는 이제 아나운서, 특히 뭐 저는 스포츠 좋아했으니까 스포츠캐스터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중계 보러 다니고 뭐 경기 보러 다니는 게 좋았던 그치. 그런 아이였는데 그 저는 아직도 손정은 아나운서가 발령받았던 날이 너무 생생해요. 부당정보 당해서 사회공무실로 간 날이 제가 이제 작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제 청첩장 돌릴 때였거든요. 아니 몇 살인데 작년 3월에 결혼했어요? 36세 결혼을 했죠. 뭐하느라고 저랑 별로 차이 안 나시는구나. 지금 올해 37이요 예, 예. 연애하느라 연애를 좀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범도 아나운서가 광화문에 있는 스케이트 관리 부서 신사업 개발 센터에 계셔서 그렇죠. 이제 직접 좋아하는 선배니까 찾아뵙고 청첩장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하다가 그 삼계탕 유명한 집 있잖아요. 토속. 거기 이제 가서 제일 비싼 뭐 후배가 이제 청첩장 기쁜 소식 들고 왔다고 삼계탕 두 개를 딱 시키신 거예요. 근데 진짜 되게 안 그러시는 분인데 갑자기 문자를 보시더니 김범도 아나운서가 와 정말 쌍욕을 계속 쉴 새 없이 하시는 거였어요. 문자가 왔는데 형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야 정원이 발령 났다. 그 다음부터 정적 그리고 사회공헌실로 네 그리고 이제 둘이 그냥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계탕에서 김은 모락모락 양쪽에서 나는데 둘이 계속 그냥 둘이 계속 그냥 혼잣말로 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계속 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 나쁜 놈들 이거보다 한 20배 정도 강도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밥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나오고 차를 마시러 가자는 거예요. 건너편에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둘이 커피를 한 잔 딱 시켜놓고 김범도 선배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부탁이라기보다는 이거 명령이라고 그러셨어요. 너랑 서인 아나운서랑 김나진 아나운서까지도 당에서 만약에 쫓겨나버리면 후배들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 너네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덤비고 싶어도 선배들 생각해서 참아라. 너네는 어떤
굴욕적인 순간이 와도 밖으로 밀려나지 말고 방 안에 있어줘요. 김범두 아나운서가 속이 깊어요. 네. 그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지켰죠. 지켰죠. 왜냐하면 또 후배 아나운서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계속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괴로울 거고 외로울 거고 무서울 거고. 근데 이런 몇몇의 선배들이 딱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해야 이게 우리 국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속 지켜본 바로는 허일호 아나운서가 정말 그 후배들과 이 밖에 나가 있는 선배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진짜 잘해줬고 왜냐하면 너무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얼굴도 안 보고 소식도 모르고 점점 그렇게 멀어져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허일호 아나운서, 김나진, 서인 아나운서가 그 역할을 진짜 잘해준 것 같아요. 네. 그 상해 공원실 이게 문자로 받은 사람 마음도 이런데 직접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에이, 아까 그 미래전략실 얘기했을 때처럼 저도 밖에 있는데 갑자기 뭐 전화하고 문자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미리 그 발령을 인트라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막 괜찮냐 어떡하냐 막 연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계속 방송을 안 시키다가 막판 한 달은 그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뉴스 캐스터 때문에 진짜 라디오 뉴스조차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도 예상은 한 거지. 아, 나 이러다 발령이 나겠구나라는 상상은 했지만 이게 막상 딱 그 당일 날이 되니까 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완전히. 내려앉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저하고 황선숙 아나운서, 차미연 아나운서 셋이 같이 발령이 났고 그날 좀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게 금요일 날 발령을 내고 바로 짐을 싸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는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발령을 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예. 네. 그 당일날엔 또 아나운서 국장은 바로 또 자리를 비우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도 안 보고 엿 먹어라 이거지. 그냥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겨우겨우 막 짐 싸고 주말까지 와가지고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도 또 옆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뭐 손수레로 밀어가지고 그쪽까지 가가지고 거기로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는 그 마음은 처음에는 정말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었죠. 그럼 원래 사회공헌실에 있던 사람들은 네, 그분 좀 되게 좀 대면대면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근데 이제 이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아 너무 안타깝다 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냥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네. 근데 그 벽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네, 아무것도 안 시키고 거예요? 아나운서국 내에 업무조차 안 시키더라고요. 뭐 언어운사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후배들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방송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것조차 하나도 안 된다고 하고 전혀 방송이 아닌 자리에서의 사회에 보는 것도 안 된다. 뭐 공적 기관에 뭐 그런 것 뭐 아무것도 그냥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 그러면 누가 시켜요 신입사원 교육? 뭐 다른 그래도 말이 통하는 이제 이렇게 윗사람들하고 말 잘 통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 그림이 잘 못 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거지. 아, 근데 그것도 근데 손 아나운서님 아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예, 그때도 그렇고 사실 2015년도에 휴직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했지만 방송을 못한 기간이 되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동기를 떠나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버텼는지 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한 명씩 사표 낸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상상하는 항상 너무 힘들 때 상상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정말 입사 때 네. 네, 한 3, 4년을 정말 찬란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방송했었거든요. 그 찬란한 했던 MBC의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곤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훌륭한 MBC 선배님들이 많이 남아 계신데 이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분들이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만 한다면 우리 MBC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성재 선배 같은 해직 언론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을 자꾸 그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분들이 돌아오는 날 내가 MBC 직원으로서 이분들을 맞이할 거야. 이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서로 위로하면서 꼭 끌어안고 우리 기쁨을 반드시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항상 그 상상을 했었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영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제가 사표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네, 이거는 뭐 어떻게든 나가라라는 계속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영진들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 맞아. 아니 어떻게? 경영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안광은 김장겸 이런 콕콕 찍어서 얘기합시다. 네네네. 아, 백종문. 저는 별로 이름을 별로 제 입으로 꺼내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 내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그들이 파티를 벌여야 될 일을 내가 하나? 난 그럴 수 없다. 그들과 나,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가느냐? 당연히 그들이 먼저 나가야 된다. 당연한 거죠.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정년까지 내가 훨씬 많이 남았다. 아, 그렇죠. 버티면 니들이 안 나갈 버틴다. 수가 없다. 나는 버틴다. 버티면 니들이 안 나갈 수가 없다.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렇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고생 많았죠. 뭐. 고생 많았어요. 저도 접니다만 진짜 우리 손정은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말을 한 대로 그 동료들이 사직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떠나간 양반들도 뭐 이렇게 뭐 좋은 뭐 굉장히 좋은 뭐 이런 거 찾아서 간 건 아니잖아요. 워낙 너무 힘들고 본인들이 이렇게 조직에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못 버티니까 괴로워했죠. 그러니까 이번 파업에 정말 그 동료들도 꼭 승리하라고 저에게 계속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밥값이라면서 투쟁기금도 따로 또 보내주시고 맞아. 그러면서 성함 말씀드리면 말하면 좀 하긴 나가셨으니까 말하면 되는데 저희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서 방송인으로 생활하는 우리 동료들을 아이고 혹여나 이제 이런 얘기 속에 끌어들이는 게 늘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 있었으면 좋겠죠.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오늘 파업 출정식 사회를 제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대 앞에서 이제 서울 지부 한 8,900명 그리고 오후에는 한 2,000명 정도의 동료들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진짜 다 너무 보고 싶은 거니까 나간 우리 그렇지 원래 이 자리에 다 있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박해진 선배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김정은 오상진은 저한테 너무 가까운 친형제 같은 형들이었고 오늘도 카톡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잘 싸우라고. 오상진 씨는 뭐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다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진짜 끈끈했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이게 아나운서국은 보면은 다른 조직은 다 몇백 명단인데 아나운서국은 몇십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20년, 30년을 같이 쫙 가니까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리고 단결도 잘 되고. 그러니까 보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 이동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입처 따라서 또 움직이고 맞아요. 그런 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아나운서 한 방. 방이라 한 방에. 우리는 진짜, 방이라고 그랬어. 딱 한 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은 씨가 방송이 되게 많아. 피디수첩을 하고 사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부서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나운서 된 지 11년 됐다. 그럼 저 아나운서 국에서만 11년 있었던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들은 제가 1년 차 때부터 11년 차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 다 알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맞는 프로그램만 바뀔 뿐이지 인사이동이란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죠? 그냥 아나운서국 안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생활하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처음에 진짜. 그렇죠. 8월 20일 기자회견 때 이재윤 아나운서가 수정할 수 없는 앵커멘트를 읽어야만 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또 그 아나운서국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저의 고통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나운서국 안에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아나운서 후배들의 고통이 정말 심했다는 걸 사실 진짜 이번에 저도 진짜 그렇게 다시금 이렇게까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진짜 이재현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 같은 것도 사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렇지. 그리고 뭐 정부 의견 그대로 반영하고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전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 원래 고쳤어요 다 이렇게? 앵커멘트 당연히 처음에 저도 신입 때 뭘 아무것도 모를 때 뉴스 시작했는데 정말 성재 선배 같은 좋은 기자 선배들이 앵커멘트 어떻게 수정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너 의사대로 너 의견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 해주시고 제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셨었거든요. 근데 MBC 지금 분위기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렇죠. MBC는 그런 조직이에요. 자율성을 인정하는 앵커들한테
멘트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재훈 아나운서와 그 다른 이면주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가가지고 이제 막 떨면서 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기 싫은데 근데 그냥 해라 이런 분위기. 해야지. 네 그런 얘기 들으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도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이거 너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 얼굴을 네. 내놓고 그렇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괴로운 순간이 특히 이제 생각이 있는 후배들 가운데 그 스틸 화면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 캡처돼서 계속 그렇지. 돌아다니고 영상이 계속 돌아다녀요. 영상 남고 네. 캡처 화면 남아서 자막까지 딱 넣어가지고 네. 그럼 자기 얼굴이 나오는데 마치 내 의사인가 그 아나운서가 그 앵커가 네. 그 뉴스를 기획한 것처럼 그렇죠.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죠. 후배들 같은 경우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뉴스 잘못된 뉴스 소시지와 멧돼지가 점령한 그런 뉴스를 자기 입으로 자기 얼굴을 내놓고 전해야 했을 때 그것은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2주 전에 그 방송 거부, 제작 거부 뭐 이거 들어갈 때 저희끼리 이제 총회를 열었는데 후배 아나운서들 그 지금 방송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단 하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내려오고 싶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이 먼저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 안 듣는 고참들, 파업했던 이 중견 아나운서들은 일을 안 시키고 후배들한테 이제 그런 걸 시켰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지. 모르는 그 친구들조차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게끔 몰고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상황이. 네. 제가 그 총회 끝나고 김나진 아나운서랑 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김나진 아나운서가 자기한테 그 울컥하대요. 후배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걸 보니 우리도 어느 순간 너무 지쳐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못 가져줬고 예전만큼 혼내거나 모니터해 주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우리의 지난 5년이 잘못 살진 않았구나.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그러니까 방에 온갖 모멸적인 순간을 다 견디고 방에 남아서 후배들과 그래도 힘들다고 얘기할 때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내보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행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범도 아나운서가 저에게 부탁한 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다행히 그 전까지 있었던 제대로 된 MBC 아나운서들의 문화와 전통이 후배들에게 끊기지 않고 전달된 것 같아서 저는 참 다행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허이루 씨는 특히 반드시 이번 싸움을 이겨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또 지금 파업 앵커거든. 네. 집회 때마다 사회 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또 무릎 꿇고 못 이기면, 아이 그 일단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마. 진짜 가는 거예요. 아이 참 여기도 이제 끝이야. 파업의 얼굴이 되셨는데. 네. 나는 뭐 복직 못 하겠지만 여기는 아예 쫓겨나. 내가 그 해고 있을 때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이 자리 아 좋아요. 난 얼마든지 나 욕심 없습니다. 칙칙한 이 자리를 이렇게 화사한 후배에게 물려줄 수 있고요. 아, 선배님 빨리 모셔야죠 저희가. 맹무새 아까 근데 얘기하셔서 말이 나서 맞아, 드리고 싶은 궁금함증인데 지금 MBC 간판 아나운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배현진 아나운서라든지 옛날에 또 그 모자 쓰신 그 신의 계시 받고 예. 돌아가신 우리 저 방송으로서 돌아가셨던 양승은 아나운서. 뭐 어떤 생각 드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마음이 어떠신지. 배현진 씨는 우리 저 양윤경 기자하고 무슨 그 양치대첩. 양치대첩. 아니 그거가 우리 양치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양윤경 씨는 워터게이트. 아,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로 통일했다고. 네. 물랑비하지 말라고 네. 했는데 이제.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임원들이 귀여워하고 예뻐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예전에는 되게 화도 많이 났었고 분노의 감정도 있었죠 사실. 근데 벌써 5년이나 됐잖아요. 저는 무감각? 무시? 아니 무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동이 저의 감정과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맥주캔을 보고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드나요? 캔이구나.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냥 아, 아나운서구나. 개인적인 감정은 그런 감정으로. 뉴스데스크 앵커구나. 네, 이게 너무 많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다 이제는 무관심을 갖다는 얘기고. 이제 저에게는 nothing인 것 같아요. 정은 씨는 좀 뭔가 네, 느낌이 아니,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5년이 길긴 길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전혀 관심이 안 생기고 이 분노라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맞아요. 미움도 관심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없어진 것 같고 근데 그 더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면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다 정말 가까운 선후배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뭐 예를 들어 뭐 부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시 방송 복귀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만든 윗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서로가 미워하게 만드는. 예,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방송에 복귀하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구성원들 간의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예,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걸로 또 징계를 내리고 해고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분노가 심해진 거잖아요. 이런 환경을 만든 경영진이 정말 잘못한 거죠. 오늘 무슨 영상 하나 나왔어요. 김민식 PD가 찍은 거. 아, 파업자들. 와. 김장겸 사장은 취임사에서 편향적 보도와 선정적 방송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품격 있는 방송. 비 오는 날은 소시지빵이나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소시지빵과 피자빵이. 소시지빵을 적극 옹호하고 홍보하라. 멧돼지들의 짝짓기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멧돼지 때문에 멧돼지가 나타나 멧돼지들이 멧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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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카메라 기자들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소나 소고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MBC의 미래를 망친 주범이 본부장님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물러나라! 백종문 부사장님, MBC의 미래를 망친 게 백종문 부사장님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를 유배지로 발령냈던 게 김장겸 사장님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한다는 거 잘들 논다, 잘들 놀아. 아니 제가 소고기입니까? 제 징계는 무효입니다. Winter is coming. Skate rink never again. 나하고 얘기 좀 해. 왜 날 이유 없이 해고했어? 날 해고한 이유가 뭐야? 말해봐. 소시지빵이 싫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을 함부로 막대하면 회사가 망해요. 직원을 함부로 대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그래서 파업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출장식에 선배 연설하셨다면서요. 아 오늘. 에이 그 뭐. 잘하셨나요? 허희루 씨가 시켜가지고. 네, 오늘 그 박승준 선배가 이제 뭐 어쨌든 전임 위원장도 하셨었고 뭐 그래서 이제 출장사 게다가 해직 선배로서 저희가 그쵸. 부탁을 좀 드렸는데 네. 저는 되게 좀 속상했어요. 아 왜요? 왜요? 일단 첫 번째는 YTN 해직자 복직 행사에 다녀오셔서 너무 부러우셨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아, 내가 뭐 그렇게 부러웠겠어요. 그냥 우리 후배들 보고 빨리 복직시켜달라고 그냥 한 얘기지. 근데 그,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부러워하셨다고 그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 하고 5년 전 양보. 안 맞으신다는 이야기 하나. 안 맞아요, 선배? 네. 그 두 가지가. 아, 내가 피싱 무너졌어요. 5년 만에. 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뉴스포츠 진행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선배? 아, 근데 사실 그 5년 전 파업할 때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길 줄 알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대선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겠지. 그러고서는 중간에 양복도 한번 사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자랑했었어요. 네, 기억 그래. 못하실 텐데 네. 아침 뉴스 투데이 내가 그때, 보니까 그때 좀 운동 열심히 뭐, 해가지고 약간 살, 진짜 많이 몸을 빼, 만들었었잖아. 네, 저한테 네. 막 살 뺀 거 막 자랑하고 운동 얘기하시고 뭐 양복 맞춘 거 얘기하시고 그때 산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지금. 거의 뭐 한 7, 8kg 이상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랬죠. 나 복직 YTN 행사 보니까 나도 복직하고 싶어. 나 양복 맞출래. 가을 양복 맞출까? 겨울 양복 맞출까? 그랬더니 후배들이 가을 양복을 맞추래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마누라한테 가을 양복 맞추러 가자. 우리 후배들이 가을 양복 맞추랜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가자.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헬스클럽으로 내려가더라고. 양복 살 돈 없으니 살을 빼라. 그러니까 옷을 몸에 맞추지 말고. 그래가지고 헬스클럽 등록하고 왔어요. 정말 현명하시다. 아, 진짜 현명하시다. 옷에 몸을 맞춰라. 그렇죠. 새 옷을 맞추지 말고. 네. 옷을 맞추려 하지 말고 옷에 몸을 맞추라는 얘기지. 그럼 이 가을이 가기 전 선배의 달라진 핏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제 핏을 예전으로 만든 다음에 그 양복을 옛날 양복을 입고 이제 출근해야지. 그렇지. 예. 그때 그렇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두팔 벌려 환영하고. 저희 정말 YTN 행사 저도 이제 페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고 사진으로 보고 다 봤는데 진짜 축하드릴 일이고. 그럼요. 너무 후배들 입장에서 부러운 솔직히 저희도 부러운 일이었는데 저희 진짜 MBC가 또 저희가 또 이제 기본이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아예 광장을 레드카펫으로 뒤덮어버린 상태고 그다음에 진짜 저희는 그럼 창피해서 못 가지 내가. 진짜 한 1,000명 양옆에 도열해가지고 1,000명이 깨춤을 추면서 선배들을 맞이할 거예요. 진짜 즐겁게. 저는 정말 울면서 춤을 추면서 상상만 해도 눈물 난다. 예. 울면서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선배들을 네. 네. 자, 아유. 다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아 맞다 맞다 네. 이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래 그 11번 채널 누구나 즐겨보고 꿈의 직장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지 프로그램 욕심은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하고 그러니까 싶은 게 있다면 다른 매체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은 드렸는데 네. 정말 진심으로 저는 제가 교육팀 맡고 싶어요. 교육팀이요? 아나운서 후배들 교육팀 아. 네.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지난번에 인터뷰 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나도 진짜 그거 해보고 싶은데 허이루 아나운서랑 같이 하면 되겠구나. 신입 아나운서들? 신입을 포함해서 네. 그간 우리들이 다 일일이 챙겨주지 못했던 모든 후배들의 방송 모니터 저희가 다 해주고 그리고 어떤 쪽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고 어떤 장점들을 더 키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MBC의 이 좋았던 조직 문화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후배들은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판이 자유로웠었고 얼마나 우리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했었던 곳이었는지를 반드시 그 친구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신선 입사했을 때는 MBC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장방은 노크를 하는 게 아니다. 발로 차고 들어가는 곳이 국장방이다. 짱 이렇게.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실제로 손석희 선배가 국장하실 때 정도? 그 뒤에 이제 성경원 국장이 계실 때도 그때도 국장방은 괜찮았어요. 늘 열려 있었어요. 네, 열려 있었죠. 늘 열려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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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열려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도어락이 걸려 있죠. 네. 아, 그래요? 다 숨겨 있어요.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네. 아, 정말이야? 네. 신동 국장 방에 들어갈 때 네.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시죠. 아, 자기 혼자 들어가고. 언제나 문은 닫혀 있고. 그 예전에 저희 이제 국장방에 그 손석희 선배가 아나운서 국장을 하실 때 그 라꾸라꾸 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100분 토론을 하시고 시선 집중을 하셔야 되는 날 쓰시려고 회사에서 주무시고 간이 침대를 국장방에 넣어 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여의도에서는 숙직실 멀었잖아요. 우리.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후배 아나운서들 숙직할 때 피곤하면 국장방에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땐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양반은 그럴 양반이지. 그 뒤에 이제 성경환 국장 때 저희가 뽑혀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 침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숙직하면서 그 침대에서 몇 번 잤던 기억이 나요. 네. 아, 근데 그랬던 국장방에 도어락이 잠겨 있어요. 네.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진짜.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교육을 하시고 두 분 다 그럼 교육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거는 일단 분명히 아니, 저는 제가 희망하는 손정은 씨의 방송이 있죠. 저는 해직자 복직 뉴스를 손정은 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MBC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꽃만 같네요, 진짜. 아까 그 박성재 선배가 5년 전에 손정은을 그냥 선배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런 모습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지만 저희 후배 아나운서들도 정말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냥 그저 방송하고 싶어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런 환경을 겪으면서
언론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 어.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후배들도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렇죠. 같이 프로그램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좋은 조직 문화도 이야기해주고 그런 아나운서국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의 정말 큰 꿈이에요. 듣다 보니까 사장 아까 김장현 사장을 떠올리면 되게 MBC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선배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되게 부럽네요. 사실 어쨌든 너무 방송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홍대 네. 하나가 그동안 안 해왔는데 오랜만에 좀 부활했어요. 진실주. 진실주. 좋다. 진실주라고 네. 내가 꼭 묻고 싶은 사람한테 이 술을 한 잔 주면 그 사람이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 술이 있다고 한다면 어. 누구에게 진실주를 줄 것인가 그리고 뭘 물을 것인가. 아이고 한 분씩. 자유롭게 대상은 뭐 자유롭게 정하셔도 돼요. 생각할 시간도 드릴게요. 야 쉽지 않네. 너무 어려운데? 너무 묻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지금 막 너무 많은 거죠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어떤 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중에서 저는 저희 우리 김 사장님께. 김장겸 오케이. 사장님께. 김장겸 네. 사장님께. 네. 자 들고. 진실주. 진실주. 예. 진짜 이거 하나는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떳떳하세요? 라는 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떳떳하고 나갈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거라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장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최소 진짜로 뭐 인지부조화가 끝나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신념에 따라서 움직인 거였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래야 나쁜 짓 한 것도 완전히 나쁜 놈이었구나라고. 그렇지. 어디 로비하고 막 네. 이렇게 뒷거래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진짜 자기가 신념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나중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아니고. 창피하지라도 않지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만큼 듣기 싫은 소리 없고. 알겠습니다. 우리 선정원 씨는? 저요? 그냥 재미로 갈게요. 그러면 재미로. 그 임원회의에서 인사 참사 했던 그분 인사 참사 선정원이가 인사 안 한다라고 말했다는 뒷담화 했던 네. 그분 그 대면해야 돼요, 진짜. 사실 그 제가 기자회견 때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아마 그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게 본인 얘기라는 거.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나를 왜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까지 진짜. 하면서 라디오 뉴스에서조차 배제하려고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 사실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또 재미로. 네. 누군지는 알죠? 아 물론 알죠. 누굴까 궁금하네. 이 방송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다. 누군지 선생님 너무 잘하는 바로 그 사람.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알 것 같아.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진실주의 대답은 보신 분 아마 보시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이 보시겠죠. 뭐 저놈들이 나와서 뭔 얘기하는지. 꼭 보세요. 직접 보시지 않더라도 보고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 본 분이 누가 얘기를 또 실시간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면. 오늘 건배사로 마무리. 우리 홍여진 기자가 또 멋있는 건배사 한번 해보자. 아 그래? 아 오늘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아 되게. 아까 우리 첫 건배사가 뭐였지? 파업 승리를 위하여. MBC. 아 그럼 우리 그럼 자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날을 위하여 합시다. 좋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국민에게 자, 돌아가는. 우리 MBC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날을 위하여. 위하여!